탈당을 만료하러 오셨다던데. 뭐 탈당 아닙니까? 한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무슨 만료를 하러 와요? 네. 예.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? 그 오랜만에 원진 사님 뵙고 그 지금 일단 제가 국민의당하고 그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직접 그 원진 사 뵙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지금 뭐 어떤 단계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, 바른정당 소속 지사님이니까 뭐 설명을 또 드리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조금 길게 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 나아가는데 뭐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해서도 그동안 보수가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는데 이 보수 중도 이 영역에서 뭐 좀 크게 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서로 많이 주고받았고요. 그 원사께도 뭐께서도 궁금한 거 많이 이야기하고 본인 생각도 좀 이야기하고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오늘 무슨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결론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예, 예, 그렇습니다. 원사께서 걱정하시는 걸 고민하는 건 아니십니까?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같이 했어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.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 창당했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 그 일각에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나지 않은 거다. 이제 창당한 지 1월 24일 되지 1년이 되는데 그 과정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정치를 바꾸고 개혁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우린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다. 탈당도 하지 않았을 거고 창당하지도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바른정당 창당 정신을 살려서 그 정치를 바꾸는데 어떻게 역할을 할 건가 하는 부분을 함께 더 지속적으로 그 자주 논의하고 고민하기로.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들이나 변수들에 대해서 오늘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놓고 저 자신 그리고 제 주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할 겁니다. 그리고 결정은 결국 이게 당장에 다가온 뭐 지방선거라든지 당장에 처해 있는 어떤 이 바른정당의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닌 거고요. 결국 도민의 뜻 그리고 국민의 뜻 이 부분이 어디에 있고 또 그게 어디에 있어야만 미래가 우리가 뜻하는 바들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제 상세히 좀 들은 거고요. 이런 우리 제 자신의 정치 전반을 놓고 깊은 고민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과의 어떤 동지적인 논의 그리고 이 오늘 설명을 들은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아주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결국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네 그리고 제가 함께 가야 함께 저 자신이 함께 해야 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묻고 그 대답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그에 부합되게 결론을 내려갈 겁니다.